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차가 안 서요. 승용차 바퀴에서는 불꽃이 튀며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긴 상황.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 속도가 줄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브레이크도 안 맞고 지금 속도 어떻게 돼? 아직도 80이에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래 이거? 차량 기어를 바꿔 속도를 제어할 수도 없는 상황. 운전자는 멈추지 않는 승용차를 타고 10여 분간 불안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고속도로 순찰 근무 중이었던 경찰은 바퀴에 불꽃을 보고 긴급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순찰차를 승용차 앞으로 몰았고 속도를 줄이며 추돌을 유도해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아침 출근길 생명까지 위협받았던 운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경찰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